우리 안진걸 소장님은 다들 감싸고 가려는데 옛날에 전두환, 박정희 다 지지한 사람들 네. 그 후에 이명박, 박근혜 지지한 사람들이 윤석열 찍었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이명박, 박근혜 찍었다고 아무도 이 얘기 안 했어. 그냥 같이 하자 했는데 안 돼요. 지금 우리가 운동해서 윤석열 탄핵시켜도 김건희 나오면 또 찍을 사람들이에요. 이번에 나는 책임을 묻자 이거야. 도대체 지금 20대들 윤석열 많이 찍고 뭐 무슨 뭐 무지출 캘런지 하는 사람 있으면 반성하면서 하라 이거요. 윤석열을 찍을 때 서울의 소리 한 번도 안 보고 이렇게 윤석열이 어떤 맞아요. 인간인지 맞습니다. 나는 분명히 사람은 뭔가 어떤 충격을 줄 땐 줘야지 안 소장님은 그냥 안고 가자. 600만 원 준다 해서 윤석열 찍은 분들 물론 억울하시겠지만 반성을 밑단에 깔고 윤석열 수탁을 하라는 예, 예, 예.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아니, 그래서... 이래야지 지금 이명박 찍고 박근혜 찍고 윤석열 찍고 김건희 찍고 한동훈 찍고 또 그때 600만 원 준다면 찍을 거 아니에요. 나라와 민족을 생각해야지 우선 예, 돈 내 푼 때문에 표 찍은 분들 젊은이들 맞아요. 뭐 저기 여가부 없앤다니까 찍은 분들 예, 아니, 우리 초심... 반성을 하고 특히나 이분들한테 내가 얘기하고 싶어요. 내가 버럭 초심이 이게 안 되는데 한 트럭 이상 화제가 되잖아요. 트럭 뒤에 네. 굉장히 정중하세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보통 이제 2번 찍은 놈들이 탄핵해라 그러잖아요. 네. 2번 찍은 놈 책임자라 그러잖아요. 이분은 네. 2번 찍은 님들께서 네. 탄핵하세요. 아니 근데 내가 이번 선거 때 대선 때도 내가 박근혜 그 윤석열 녹취 나왔잖아요. 네, 네. 그래서 좀 경상도 쪽에서 표가 나올 줄 알았어요. 아무 소용없어요. 맞아요. 그 한 번 잘못 길들어진 사람들은 아무리 이 말로 해서는 안 돼요. 충격을 줘야지. 그 저기 대구에서 표 나왔어요. 박근혜를 윤석열이가 엮어서 감옥 보내자, 구속 보내자. 맞아요. 박근혜 좋아하던 대구 사람들 왜 찍었어요? 맞아요. 박근혜 감옥 보낸 윤석열을 그래서 안진걸 소장님은 에, 나 저와 좀 다르게 어려운 사람들 생각하는데 그 당시 윤석열 찍은 분들 지금 어렵다고 하면서 뭐 예. 원망하는데 원망할 거 몰랐냐 한치 앞도 몰랐다 이거죠 윤석열. 예, 이 부분은 꼭 가시면 예, 예, 예. 공개적이 아니 사적으로라도 내가 예, 예. 초심이 이런 얘기 하더라 예. 반성 좀 하시라 좀 예, 얘기해 어쨌든 주세요. 어쨌든 대통령 후보의 공약을 믿고 기다리던 사람들이 찍었든 안 찍었든 너무 큰 상처를 받고 있다. 이건 우리가 국민으로서 주권자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거니까 하는 거고요. 대신 이제 아무래도 윤석열을 찍으신 분들은 더 많이 후회하고 반성도 하면서 더 열심히 윤석열 정권 규탄 또는 퇴진 운동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즘은 그분들도 고뇌하고 윤석열에 대한 실망, 김건희에 대한 분노 잘 몰랐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해도 참 이명박 찍고 반성한 사람이 박근혜 찍고 반성한 사람이 또 찍었다니까 지금 세 번이나 얘기하는 거예요. 예, 왜 자꾸 이렇게 제 말을 죄송합니다. 아, 좀 예, 죄송합니다. 그렇잖아요. 나는 이명박 박근혜 감옥까지 그러니까 초심이 이런 말 있잖아요. 한 번 속으면은 속인 놈이 나쁜 놈이지만 그렇죠. 두 번 세 번 여러 번 속으면은 속은 놈 나쁜 속은 놈이 더 나쁜 놈이야. 뭐 좀 얻어먹을까 하고 속은 거. 속지 맙시다. 좀 그리고 윤석열 부분은 우리뿐 아니라 공중파에서 KBS, MBC에서 얼마나 많은 장모 비리들 방송했어요. 네. 예, 예. 근데 뭐 아니, 문재인 정부나 민주당에 대한 실망 때문에 찍었다는 소장이, 그런 게 있으니까. 예, 예. 예, 안진걸 소장이 다른 방송 가면 대장인데 여기 오면 나한테 혼을. 저는 늘 실무자고 저는 늘 저기. 죄송합니다, 안 소장님. 늘 실무자고 저는 대장인 적도 없고 대장이고 싶지는 않습니다. 예. 민재인 정부나 민주당에 대한 실망 때문에 그렇죠. 돌아선 사람도 있다는 거니까. 예. 그 부분은 또 저희가 깊게 생각을 해보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그게 한두 번 한 게 아니라 세 번씩, 네 번씩 할까 봐 예, 염려돼서 제가 예. 예, 좀 머릿속에 지나가는 사람이 찍었어 안 찍었어 들어오면 안 읽어먹을 거 아니에요. 5년 후에도. 예. 아 그때 내가 그냥 좋게 예, 가면은 잊어버려요. 그래서 충격요법을 쓰는 거라 보고 저보고 자꾸 대통령을 한 분 있는데 미국 대통령 좀 시켜줘요. 예, 남북 통일도 좀 시키고. 조심 백은종. 그 투쟁의 기록 개벽이 출간되었습니다. 윤석열의 등장을 예언한 책 개벽 검찰공화국을 막아라. 무소불위의 검찰을 그동안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다. 검찰을 손볼 세력이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뛰는 검찰에 나는 국민이 있다. 전두환 군부 독재와 이명박근혜 정권마저 붕괴시킨 촛불 시민들이 그따위 검찰 출신 나부랭이들의 폭거에 굴하겠는가. 위기의 대한민국 윤석열 검찰공화국에 맞서 싸울 촛불 시민들의 투쟁의 지침서 조심 백은종 국가와 민족을 위한 그 투쟁의 기록 개벽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